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버서스 오디오에서 제작되는 바이블러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8년 작년에도 쟁쟁한 브랜드들의 쟁쟁한 이펙터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맞아요. 2019년은 강력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저희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좀 뭐 까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내심 좀 안 좋은 것도 좀 해보면서 아 이건 그 있잖아요. 그 분노를 막 표출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아 이게 참 그런 페달이 좀 잘 없네요 이제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이상이 있겠어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이상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라이브와 스튜디오가 완전히 구별돼 있었다면 지금은 라이브에서도 충분히 이제 스튜디오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뭐 나중에 뭐 이제 2020년, 2030년 가면 뭐 더 희한한 애들 많이 나오겠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메모리 카드 같은 거 얘들 팔에다 꼽으면 짐 핸드릭스 바로 연주하고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버서스 오디오의 바이블러는 완전한 아날로그 패스 페이지 시프트 효과로 유명한 이펙터인 1969년 C9 유니바이브 크로스 비브라토와 1970년대 빈티지 베드스톤 페이지 시프터를 모티브로 설계되었으며 유기적이고 풍부한 레슬리 사운드를 재현을 합니다. 매우 느린 스위시에서부터 빠른 와블까지 부드럽고 따뜻한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들려주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이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이펙터들 제작하는 브랜드 사이트, 오피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설명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뭐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별로 없죠. 요즘에 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에서 걸어다니기 시작한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영상이라는 거를 이해한 애들이 TV에 가서 TV를 이렇게 누른대요. 우리 때는 TV가 끼켜야 돌리고 리모컨으로 누르고 정도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스마트폰들도 그렇고 태블릿도 다 터치가 되니까 TV에 가서 TV를 이렇게 누르고 있대요. 그런 이제 곧 오겠죠. 그렇죠. 이제 스마트 TV 더 확장된 네, 그런 시대입니다. 이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뎁스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을 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페이지 시프팅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보시면은 스피드 위상 변화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아래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웻드라이 버튼 토글입니다. 기본 코러스 모드와 비브라토 모드를 전환을 한다 라고 합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네.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일단 팝핑 노이즈가 있네요. 결합되어 있네요 소리가.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 사운드 특색이 있네요. 네. 이 코어가 드라이브에서 느껴졌던 그 질감이 이 위상기에서도 약간 느껴지는 게 하이가 탁 들리네요. 그죠? 네. 공간계랑 같이 물리면요. 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레슬리 스피커의 사운드를 재현을 했다라는 말이. 잘 와닿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 저희가 이 노브들을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뎁스를 좀 깊게 넣고, 네. 저는 믹스를 차라리 깎을게요. 스피드도 약간 깎고. 믹스를 많이 줘볼게요. 네.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의 위상계들과 달리 믹스 노브를 조작을 했을 때에도 드라이 시그널이 많이 죽지 않네요. 네. 많이 죽지 않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고해상도의 드라이 톤 뒤에 약간 꾸밈처럼 위상 변화를 뿌려주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이 레슬리 스피커라는 이 스피커가 굉장히 이제 오래된 빈티지 스타일의 스피커인데 현대에 와서 동일한 뭐 서킷을 가지고 좀더 고해상도로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듯한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일한 세팅에서 이 토글 스위치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뭐 앰프 돌고 있어요, 지금. 늘어지고 있죠,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듯한 아, 그렇죠. 그죠? 쌕쌕쌕쌕 이렇게 네. 숨을 쉬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믹스를 이렇게 스피드를 많이 줘볼게요. 네. 까따비야. 까따까따, 까따비야. 약간 이 세팅에서는 젠페달스의 리플리폴이라든지 이런 게 연상이 되기도 하네요. 왜냐면 젠페달스도 굉장히 따뜻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해상도가 높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뎁스를 좀 깎고 좀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 거의 미세하게 그래요. 걸렸어요, 그죠? 그런지 안 그런지 거의 잘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면 믹스를 좀더 높여 볼게요. 이것도 뭐 거의 운다라는 느낌이 좀 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그쵸, 게이 귀뚜라미 소리 특유의. 뭐야? 이
그 이게 이 소리가 들어있나 봐요, 이게. 아까 이게 모드를 바꾸고 나서 생겼죠, 이 네, 소리가. 그쵸. 이 모드를 끄면 또 같은 세팅인데 소리 확 달라지네, 확 그죠? 달라져. 그 빈티지한 그 느낌을 살리려고 저런 소리가 네. 들어 이제 왜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뭐 걸으면 이렇게 막 돌잖아요, 뭐 빈티지 패드 뭐 쫙쫙 쫙 지금 혼자 돌고 그쵸. 있잖아요. 네, 여튼 소리가 뭐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는 딱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런 류의 레슬리 스피커를 재현한 이펙터들 같은 경우에 스테레오를 지원을 하게 되면 정말 가운데 서 있으면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노예요. 모노인 모노 아웃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연주자들이 모노인 모노 아웃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슬리 사운드를 실제로 공연을 하거나 녹음할 때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할까요? 많이 사용은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노로 제작이 된것 같은데 이 정도 사운드 퀄리티라면 저는 스테레오를 지원을 해줬으면 이는 하나더라도 아웃만이라도 두 개를 뽑아줬으면 굉장히 환상적인 사운드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바이블러에 대한 한줄 평. 네, 바이블러 한줌평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드라이벨이 한 수입니다. 네, 뭐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저한테는 이제 기준점이 드라이벨이 되기 때문에, 드라이벨 바이브 머신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다른 기조의 차별성을 두던가 아니면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가 되는데, 사실 그거 좀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도 좋고 한데 이제 반대로 제가 좀 기대했던 좀 레인지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깊이적인 것들 쳤을 때막확 오는 듯한 그 소리들은 아무래도 역시 드라이벨이 아직까지 이 영역에서는 뭐 탑이죠. 그냥 뭐 절대 대체 불가인 것 같고, 뭐 이게 비교해서 좀이 친구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바이브 이쪽에서는 그렇죠. 드라이벨을 언급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모듈에서는 또 이제 버서스가 약간 좀 아직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소리는 진짜 이뻐요. 네. 저는 이 오늘로서 이 버서스 오디오의 이펙터는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버서스 오디오에 대한 한 줄평일 수도 있는데 신구의 조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페달을 만나보면서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유의 사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모던한 사운드와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가 공존을 하고 있는 페달이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레슬리 스피커를 하이파이로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이론인데 그런 느낌을 받은 페달이기 때문에 신과 구가 적절하게 네. 잘 조화가 돼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8.5, 7.5. 네.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좋네요. 네. 버서스 오디오라는 브랜드를 또 만나봤고, 다음 시간에 또 괴물 같은 브랜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진짜 저희 때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 때가 도대체 어떤 이게 어떤 때인데? 때냐? 저희가 장르적으로나, 정말 저는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 나이대가, 골든 에이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경험했던 최고의 그 당시 때 이펙터는, 그러니까 최초로 돌아가서 가장 어릴 때로 돌아가면 GT3. GT3. 여러분들 GT3라고 아십니까? 저는 GT5 썼었어요. 아, 쓰셨어요? 쓰셨어요, 그거? GT5 썼습니다. 와, 그거 정말 명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GT3 가지고 있으면 네. 우와 이랬거든요. 그쵸. 저희 때 GT5는 뭐. 구경도 못했어요. 압도적이었죠 디자인이. 네. 그 파란색 아, 진짜. 바디에 주황색 글씨 딱 적혀 있어가지고. GT5는 뭐 지금도 뭐 들으면 그래도 명기 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 그때 소리는 그거밖에 안 그쵸, 나니까. 그래서 뭐 되게 레트로한 뮤직을 할 때는 그걸로 녹음하면 또 죽여요. 네. 저의 첫 이펙터는 저는 주모공호. 주모공호. 네, 주메 505. 저는 제 첫 이펙터는 뭐 DS1. 아, DS1. 네, DS1. 그다음에 그 터보 드라이브. 네. 터보 디스토션. 네. DS2. 네, DS2. 그거 썼었었고. 아,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저의 이제 나이가 네. 드러나기 시작하고 네네. 어떤 음악을 했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네.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